마감 브리핑에서는 6월 CPI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봤다면 지금 사인 시간에는 6월 CPI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끝이 날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CPI가 어떻게 나왔길래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6월 CPI 함께 보시죠. 일단 헤드라인과 근원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두 5월 수치 대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 CPI 전월 대비로 0.1%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첫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기록하면서 역시나 5월 수치 하회를 했고요. 연준은 근원 CPI를 더 좋게 보죠.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치면서 역시나 5월 수치 하회를 했고 1년 전보다도 3.3%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수치가 내려왔습니다. 또 3.3%는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죠. 지금 가솔린 가격 하락이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끈적했다고 여겨졌던 주거비 또한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치면서 주거비 둔화 시그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두 명의 전문가 코멘트 정리해봤습니다. 6월 CPI로 연준은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더 가까워졌다, 인하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6월 CPI는 연준을 9월 기준금리 인하 경로로 확고하게 올려놨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으로 두 개 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연준의 입장도 좀 중요하겠죠. 이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지표들을 보면 정책에 일부 조정돼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일부 조정돼야 한다라는 뜻을 금리 인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환호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더 키웠는데요. 페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동결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91%가 동결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 나타내고 있는데요. 9월 같은 경우에는 0.25% 인하 가능성 84.6%를 기록하고 있고요. 0.5% 인하 가능성도 8.1%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 그 자체는 지금 90%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시장은 연 2회 인하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월 CPI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그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도 다시 활발해지고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소형주가 뛰어올랐죠. 러셀 지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셀 지수 중에서도 2005 그리고 2000 지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각각 오늘 3.71% 그리고 2.86% 상승을 했는데 전체 3,000개 종목 중에서 하위 2,000개 종목 그리고 2,500개 종목을 추종하고 있는 중소형주 중심의 지수가 이렇게 크게 뛰었습니다. 빅테크 대형주가 하락할 때 연착륙 기대감에 오히려 중소형주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주가 폭이 너무 적다,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라면서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월가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CNN에서 지수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맥클레란 거래량 지수라는 건데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지수가 올라올수록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퍼진다. 상승하는 종목들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들어와서 점차 상승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낮은 수치긴 했지만 그래도 회복세에 있다. 시장 전반의 온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앞으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로 이유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S&P 500 지수의 목표치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데니 리서치에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 5,400에서
5,400에서 5,800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현재 월가 최고 전망치 6,000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렇게 S&P 500 목표치를 높이는 건 경제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기본 생각에 기반을 둔 겁니다. 경제가 좋다면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 가는 게 AI인데 이제 AI 이외의 종목도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주식에 있어서는 펀더멘털이 중요하죠. 그런데 S&P 500의 순익 성장률을 지금 AI 관련주 그리고 AI와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2분기에는 AI가 압도적으로 잘 나가겠지만 지금 4분기까지 가면 이 순익 성장률이 AI 관련주, 비관련주 비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온기가 좀 중소형주, AI와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로 퍼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세계로도 시야를 좀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통화 가치가 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달러의 시대가 저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달러 인덱스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4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밤사이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즉, 엔화 가치가 좀 올라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킹달러의 역할을 하던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니까 엔화를 시작으로 유로화 그리고 원화까지도 가치가 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주의를 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략들 세우셔야겠죠. 이렇게 미국의 CPI는 뉴욕 증시 안에서도 움직임을 주지만 세계 통화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전략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